요즘 대세인 창원의 김정규. 창원의 김정규. 네. 정규도 대보고 좀 정신 좀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좀 자아성찰 좀 하는 시간을 갖고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김정규한테 댓글을 보면 뭐라고 하고 싶어요? 농구할 때 입 좀 안 벌렸으면 좋겠어요. 농구나 이러고 뛰니까 그래서 힘들거든요. 좀 입을 이렇게 좀 닫고 좀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너무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 모든 공기가 다 거기 들어가니까 그 옆에 있으면 공기가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죠. 산소 먹는 하고 내가 산소를 너무 많이 먹으니까 내가 좀 비염이 되게 심하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코로 숨을 잘 못 쉬어요. 그래서 입으로 이렇게 그게 또 버릇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고 뭐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창원에 이민호라는 거 있어서 어떻게 생각해요? 말도 안 되는 지가 말 이민호가 소송 걸걸요? 이거 알면? 2m 이상이니까 내가 그 정도지. 걔가 저희 때로 내려오면 진짜 끼지도 못하시고 끼지도 못하는데 좀 이민호 잘못하다고 생각하세요? 약간 느낌이 있나? 저 눈썹만 약간 진한 거 빼고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언뜻 보면 이민호 닮길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언뜻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민호를 닮았다는 말은 제가 절대 하고 다니는 말이 아니거든요. 사실 정윤이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팬 여러분들이 저를 이제 너무 이렇게 좋게 봐주시다 보니까 이제 그런 별명이 좀 생긴 것 같고 저도 그게 이제 싫지 않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형들이 너도 마치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제 입으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거든요 사실. 정현이 형이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엄청 키가 큰데도 좀 이렇게 곱상하게 생겼다고 막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뭐 좀 키가 작아진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죄송합니다. 잘생겼지만 강병현과 경준급은 아닙니까? 미안해. 병현이 형이 NBA면 이게 종규는 말레이시아? 아니 말이 안 되죠. 어떻게 D리그? D리그 그치 견주면 안 되는 레벨로 만드죠. 그건 정규도 인정할 거예요. 정규도 양심이 있다면. 아 사실 저도 양심이 있어요. 아 저도 진짜로 병현이 형의 외모에 제가 견줄 그건 아니죠. 당연히 이제 얼굴을 봤을 때는 병현이 형이 진짜 훨씬 멋있고 잘생기고 그랬는데 병현이 형을 제외하고는 딱히 저한테 그럴 만한 외모를 가진 선수가 없어요. 예, 네, 그거는 아실 거예요 다.